9,473명.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대상자로 명단에 올린 사람의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계속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천인으로 깔려있는데 뭐 싸고 졸렬하잖아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난해부터 소문으로만 파다하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문건을 제보한 사람은 문화부로부터 내려온 이 문건을 내가 직접 봤고 하도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일보에 최초 제보를 한 건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총 9,473명이 A4용지 100장 분량에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일단은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 표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마 그 9,473명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을 걸로 예상되는 한 분,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연극계의 거장입니다. 이윤택 예술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공개된 블랙리스트 표지 보셨어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보셨어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한 문화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근데 지난 대선 때 저 문재인 후보 TV 찬조연설 하셨잖아요. 예, 제가 했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포함되셨겠어요. 예, 포함될 것 같네요. 아니, 이런 블랙리스트 소문은 그동안에 뭐 계속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막상 이렇게 문건으로 나왔다니까 듣고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뭐 담당합니다. 저는 원래 연극인이고, 저는 정치가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좀 선전전 해달라 해서, 동기회죠. 경남고등학교, 동기인데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고교 친구세요. 예.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고요. 전 단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의 그 인간성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예. 예. 제가 했던 그 지지 연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게 어떤 불이익이 왔다면 제가 달게 받아야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때는 상상 못 하셨어요? 전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처음 밝히는 말이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출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화재청에서 하는 숭례문 그 재개관 축제에 제가 연출을 했어요. 아,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번 대선, 2012년 대선 후죠? 그러니까 대선 후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에는 청와대 그 문화 담당 비서관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한 사람이라고. 아. 그런데 괜찮겠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때 그 여자분이 괜찮다 했어요. 그럼 그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해 2015년 문학창작기금 희곡심사에서 100점을 맞고도 떨어지는, 이 심사 지원 대상에서 떨어지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정부 당국의 이야기는 예, 예. 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많이 받은 그 원로 중견 원로 예술인들보다는 좀 더 젊고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려고 한다. 아. 그래서 떨어뜨렸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 저는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창작기금 희곡심사에서 사실은 이윤택 선생의 작품이 100점을 받았는데도 떨어졌어요. 지원을 못 받게 지원 탈락이 됐습니다. 다들 이상하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기존에 지원 많이 받은 사람 말고 신진 예술가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랬습니다라고 해명을 하길래 그냥 수긍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석연치 않은 일들이 뒤에도 계속 벌어졌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이제 제가 사실상 대표로 있는 그 게릴라 극장이 예. 그 매년 그 지원을 받아온 극장이거든요. 사실 연극 극장은 저기 지원 안 받으면 좀 운영 어렵잖아요. 순수 예술이라. 그 극장은 거의 못하죠. 그런데 이게
2년 전부터 이제 지원이 끊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러 극장을 내년에 이제 그 처분해야 되는. 문 닫아버리는군요. 딜러 극장이라면 지금 세화동 로타리 일대에 굉장히 그 연극의 메카인데. 대학로의 게릴라 극장 하면 유명한 곳인데 거기 문 닫아요, 내년에? 지금 이제 내놨어요. 내놔가지고 지금 우리는 다시 이제 사흘만 공연을 하는. 예. 더 작은 스튜디오를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그 공연을 가게 되었는데. 콜롬비아 보고타로? 예, 예. 그것도 지원금이 떨어졌어요. 지원 신청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옛날에 받지 않았느냐. 옛날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기준인 것 같았는데요. 보고타 국제연극제는 이미 국립극단이 초청하는 대단히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예, 예. 그것도 우리가 지원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비행기를 저가 항공을 구해가지고, 48시간을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싼 그 항공으로 공연은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이런 명단이 있었고 증언에 의하면 이 명단을 산하단체장들이 유리 밑에다 끼워놓고 봐가면서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외워가면서. 이 특구는. 지금 이제 내가 들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정책들은 그 뒤에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역사 속에서 반드시 비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 예술이라고 하는 순수한 예술 행위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제약을 주거나 위해를 가했다면 그런 행동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서서 심판하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화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 정말 판단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몇 년만 지나면은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심판받게 되는데 그 날이 왔을 때 그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대로 그냥 간다면 만약 이게 지금 청와대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그런 지시여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가야 된다. 가야 된다면 그다음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 사이에 우리 문화예술계는 상당히 피폐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이렇게 문 닫고. 맞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계는요. 예. 정부 당국으로부터 지원금이 끊긴다고 해서 연극이 죽지 않습니다. 저항력이 약한 연극들은 예. 그러니까 어떤 정부 당국이나 그 의존적인 공연 예술들은 그 많이 약화될지 모르지만 예, 예. 그런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우는 젊은 연극인들이나 소극장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 그 지원금 없이도 헝그리 정신이란 게 있잖아요. 헝그리 정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견딤과 버팀이 예. 그 훌륭한 작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 블랙리스트를 추린 키워드를 보면 말이죠. 무슨 뭐 반정부, 뭐 4대강 반등 이런 게 아니고 문재인, 박원순, 세월호 이 세 가지 키워드예요. 저는 그 우리 사회가 예. 종합적으로 말해서 이제 정치적인 영역의 언어들이 문화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예. 이 자체가 사실은 야만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야만적인 상태. 예. 문화는 문화대로 독립된 영역인데 예. 그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문화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체가 예. 잘못된 행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행위다. 연극계는 지금 30년 몸 담으셨죠? 30년 넘으셨죠? 예, 저는 이제 극단은 30년이지만 예. 50년 가까이 되죠. 아이고, 그 뭐 여러 정권 거치시면서 여러 우여곡절들 예. 다 겪으셨을 텐데. 물론 저는 검열 시대를 거친 사람입니다. 검열 시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의 검열이 또 있을 거라고. 그렇죠. 검열의 형태가 다를 뿐이죠. 전 70년대에는 오히려 물리적인 그 위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당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 방법이 너무나 그 일상수의 섬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그 위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때는 데려다가 눈에 보이게 때렸으니까 예. 멍들었소라도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해진 겁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말씀하신 그 공존과 상생의 문화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극계의 거장이시죠. 이윤택 예술감독이었습니다.